선조가 세자 책봉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. 임진왜란이 터지고 난 이후에야 세자 책봉을 서둘러 하게 된 거죠. 세자 책봉에 앞서서 선조는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느냐?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? 오, 한 아들은 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고요. 또 다른 아들은 고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광해군은 소금입니다. 모든 음식은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.